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리와 사상.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꿋꿋하게 걸어. 우리 윤사.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출제자분들은 그 마음을 살펴 만지지 못하시고 이렇게 뒤통수 치는 분들. 윤사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윤사는 많이 이제 제시문들이 활용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제시문에서 함정만 잘 파악을 해보면 문제 어렵지 않을 텐데, 여러분 고난도로 생각했던 게 9번 같은 거. 근데 9번은 출제 의도가 있는 게 사회 사상 물어보고 싶었던 거에서 다음 사회 사상가가 라고 이제 문제를 만들었던 게 가만히 저도 어제 지켜보면서 아, 9번 좀 틀린 분들 많이 있겠다. 디귿선지 가지고 헷갈리는 사람도 있었겠구나. 근데 파이널 이거 세미파이널 6평 대비할 때도 마지막에 구성된 공동체, 구성적 공동체와 도구적 공동체를 내가 구분하면서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는 구분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소중한 우리 형제님께서 그걸 배우고도 틀리셔가지고 안타깝게 만점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충분한데 6편이다 보니까 쉽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현역분들은 더 문제가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했고, 8번도 그렇고 뭐 10번도 그렇고 많이 틀리셨던 분들이, 12번도 어렵게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있고 18번도 그러고요. 19번은 신유형인데 생유 나오고 같이 하셨던 분들은 19번 문항 스타일을 봤겠죠.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문항 유형이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어렵진 않은 시험이었다, 아니다, 어려웠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시험지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를 딱 보더라도 빽빽하게 꽉꽉 차 있는 문제들인데,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문제 기출 문제 많이 푸신 분들은 솔직히 뭐 박스 안 봐도 딱 머리 스타일과 얼굴만 보더라도 이거 바리 스피노자, 정해져 있는 곱슬 빠글빠글 이거 그러잖아요. 이거 벤당을 그러게. 어제 그런 분들 되게 많던데, 내가 애들한테도 만나서 야, 1번은 솔직히 제시문 볼 필요가 있냐, 이거 얼굴만 딱 봐도 스피노자. 아니라 다를까, 첫 번째 문장이 이제 인간은 유일한 실체인 신에 위배한 양태입니다. 1번 문제 항상 그러잖아요. 만화 컷 많이 등장하니까 1번 문제 푸시려면 이렇게 얼굴 잘 보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1번,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인 신을 이성을 통해 인식하려고 힘써야 되고 모든 감정과 욕망 버린다? 우리 윤사나 생윤도 그렇고 모든 감정과 욕망을 버리는 건 말이 안 되지. 스토아파도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은 인정하니까 초월자도 틀렸고, 모든 것의 창조주인 인격신도 스피노자의 신 개념이 아니고 신의 존재에 부정하는 개념이 아니고 신이 부여한 자유지를 부정하는 삶이 스피노자한테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다 보니까 정답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지 초월적 원인이 아니고 신은 유일한 실체. 맞아 틀려요? 신은 유일한 실체 맞지? 신은 근데 유한 실체. 맞아 틀려요? 신은 유한 실체가 아니고 무한 실체고, 무한 실체가 드러난 모습이 양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양태지 신은 유일한 실체지 유한한 실체가 아닙니다. 정답은 여기 1번이었고, 2번 가보시면 다음 서양 사상가 인간의 도덕성 발달은 정의윤리가 놓친 배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되는 게 배려윤리잖아. 핵심적으로 이게 어떤 배려 나오냐면,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가 발휘되기 힘들 때 요청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적 배려, 윤리적 배려 나눴던 사람이 나딩스고, 자연적 배려가 뭐냐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성애적인 배려를 가리다가 자연적 배려라고 하죠. 자연적 배려. 근데 윤리적 배려는 뭐냐면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배려가 아니라 의무감에 따른 배려. 저 사람 지금 강의하다 뭔짓 하고 있지? 칠판이 더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인강을 잘 보시겠지만 칠판은 물로 이렇게 닦게 되는데, 물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어디나 가도 EBS도 촬영할 때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말리면 물기가 사라지니까. 이제 제가 이러고 있으면 저 사람 졸라 힘들겠구나라고 마음을 발휘하는 게 지금 윤리적 배려입니다. 의무감에 따른 배려. 근데 자연적 배려는 뭐냐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자연적 배려, 모성애적인 배려. 근데 모성애적인 배려가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배려고, 윤리적 배려는 의무감에 따른 배려고. 그래서 배려의 포함 관계를 생윤에서 출제하는데, 자연적 배려가 윤리적 배려의 원형이고 윤리적 배려가 자연적 배려에 예속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번, 배려윤리는 사람들 상호 간의 의존성과 유대감 중시하고 배려보다는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논리적 추론보다 배려.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 추론 버리는 건 아니고, 자연적 배려는 이성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는 게 아니고 감정이죠.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감정. 자연적 배려는 모성애와 같은 윤리적 배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배려가 자연적 배려를 근거, 원형으로 삼아야 되고, 정의윤리와 배려윤리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쉽게 1번이 되었죠.